안녕하세요. 선이 오수선입니다. 오늘은 선이 오수선에서 이게 실크, 물실크 원단이거든요. 원피스인데 이게 카오스가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이거를 갖다 한단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은 요 샤링 잡는 방법이랑 소매 기장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매 카우스가 넓어서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카우스만큼. 이렇게 카우스만큼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런 후에 여기 카우스를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요거는 이렇게 데려갖고 지금 좀 박을 때 편하게 이렇게 데려놓습니다. 이렇게 뜯은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요 분량만큼 다시 여기를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여기 시접을 이렇게 1cm 정도 두고서 시접을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자르고, 이거, 요걸 갖다 박을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시 잘라줍니다. 여기 갖다 이렇게 이제 박을 거라,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샤링을 잡을 거예요, 여기 샤링을. 요 바이아스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박아줄 겁니다. 이렇게 놓고 시접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지금 박았거든요. 이렇게 박은 상태에서 안쪽에서 여기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다 박았잖아요. 옆에를 이거를. 그러면 이제 샤링을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소매통이 너무 넓어서. 샤링을 잡기 위해서 박음질을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박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샤링 잡는 방법이거든요. 바깥쪽 실을 요 바깥쪽 실 한쪽만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샤링 잡히게. 두실두개 밑실 말고 웃실을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요 골고루 샤링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내줄 거예요. 이렇게. 하우스가 10인치니까 요 샤링 소매가 10을 잡아야 되겠죠. 10인치를 이렇게 샤링을 이렇게 골고루 요쪽에서도 우실을 이렇게 우실을 잡아다니면 샤링 잡는 샤링 이렇게 잡아줍니다. 우실을 잡아다니면. 소매기장, 원피스 소매기장 줄임이 끝났습니다. 이만큼. 원피스 소매기장 줄임, 단줄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단 줄이는 거, 이거 말아 박는 거, 영상 찍는 거 깜빡했어요. 손님이 와서 얘기하느라고. 제가 다음에 방법을 한번 다시 올릴게요. 요 말아 박는 방법. 소매기장 이렇게 한단 줄임이었거든요. 이렇게. 샤링 소매. 제가 지금 유튜브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한달 넘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갖고 지금 구독자가 65명이나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좋은 거 많이 올릴게요. 감사합니다.